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유노우데이입니다. 네, 방금 런스루를 마쳤습니다. 네. 아. 그래서 런스루가 뭐냐면 run through, right through me에 조금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약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뚫고 지나갔잖아요, right through me는. 네. 그러니까 run through는 네. 이제 그 이제 콘서트 셀리스트 뛰어서 들어가는 건가?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아. 한번 슥 흐르는 거죠. 그 스루가 이 스루인가요? 네, 맞아요. 아, 같은 역시, 스루. 역시. 예, 그렇죠. 되게 이쁘네요. 네. 잠시만, 이게 뭐야? 잘하네.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멤버들 진짜 뒤에서 보여주고.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이제 이번 온라인 콘서트 네네. 비욘드 라이브 굿즈예요. 아, 이 마크가 그 마크예요? 네, 그렇습니다. Right through 네. me. 이거 굉장히 이뻐요, 진짜로. 뒤에도 한번 보세요. 요거랑 네. 이거를 아 뒤에 방금 보여줬어요. 이게 내가 보는 척 하면서. 아, 네. 이걸 또 저희가 골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세 명이지만 세 명이서 투표를 하긴 했는데 네. 무조건 다수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네. 아, 오늘 팔굽혀펴기 엄청 열심히 하네요. 진짜요? 네, 맞아요. 솔직히 진짜로? 네, 솔직히 요즘에 그냥 뭐 한 네. 8세트? 8세트? 네, 하나씩. 아 하나로 8세트 해가지고 솔직히 총 8개? 네. 아 좋네 좋네. 네, 그렇죠. 8세트 그러니까 세트라는 게 정해지는 게 없으니까 네. 네. 내가 만들기 나름. 그럼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런스루 하면은 그럼 총 몇 곡인 거죠? 뭐 말해요? 말할 뻔했어. 일단 한 꽤 그냥 공연 그냥 우리 콘서트 네. 그래요? 거기서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저 평소 콘서트 때 서른 곡 그냥 서른 곡 진짜로? 서른 곡을 한 적 있어? 서른 곡은 우리 네. 아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방금 그거 네 그렇고 우리가 또 아까 네. 깜짝 깜짝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쵸 네 맞아요. 그게 원래 그 리허설이었대요. 네. 팬분들이 네. 이제 내일 마이데이 분들이 이제 내일 온라인 공연 할 때 혹시나 내일 당일인데 막 오류나고 이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리허설 같은 느낌으로 오류 없이 하는 거였는데 네네. 저희가 이렇게 나왔었죠. 갑자기 한번 그 우리의 소통이 되는지 네. 한번 이야기 또 해보고 맞아요. 그리고 이 그 소리가 도는지 아 그쵸. 그쵸. 이게 체크해보고 스피커와 마이크가 동시에 켜져 있으면 소리가 그 딜레이처럼 계속 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체킹하고 체킹. 그래서 딜레이가 네. 있었어요 사실. 조금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충분히 make some noise 했을 때 make 오는 소리. 그 노이즈가 메이크가 된다. 네. 근데 진짜 짧고 잠깐이긴 했지만 진짜 그 너무 오랜만이었어. 그렇죠. 공연을 하면서 이게 약간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데이 분들하고 가끔씩 이제 전화 연결을 라디오 때 생방으로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한 분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몇 명?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치. 몇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맞아요. 많은 분들하고 동시에 통화로 네. 연결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아. 예. 아까 잠깐이지만 진짜 뭔가 옛날 콘서트 때도 생각나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다이어. 야. 그리고 동훈 씨 네. 최근에 또 이제 티켓팅. 와. 이거는 근데 우리가 진짜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게 진짜 사실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렸죠. 그쵸. 네. 하고 싶다. 네 맞아요. 저희가 워낙 좋아했었고 네. 사실 계속 보면서 우리도 막 되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도 너무 많았고 그렇죠. 힐링이 됐어요. 그 티켓팅 그 영상을 보면서 네. 그래서 진짜 너무 같이 해보고 싶다. 같이 해보면 너무 좋겠다. 사실 저도 옛날부터 영상들을 봤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지성이 형 작업실에서도 가끔 한번 맞아, 보기도 맞아, 했었잖아요. 맞아, 그 영상들을 보면서 진짜 힘들었어. 대단하다. 그분이 그 신혁수 동갑이잖아요. 네, 동갑. 네. 영상도 다 그 친구는 천재 그러니까 그 음악도 만드는데 음악도 너무 좋으니까 걔 진짜 목장료도 좋아. 네. 아니 그때 깜짝 놀라게 우리 회의하다가 네. 갑자기 왜? 근데 갑자기 제가 든 생각이 네. 이런 이런 컨셉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얘기하나 진짜 갑자기 솔직히 미친 게 내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 명이고 한 명이 거기 있었, 그러니까 신혁수 혼자 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말하면서 생각할 시간들이 있어요. 각자 대답할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었어. 분명히. 분명히 우리랑 계속 말을 하고 있었는데. 스케줄 얘기하고 있어. 어,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뭐 약간 내 그 분할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었나 봐. 그 어, 지금 이제 좀 그 생각이 다 된 것 같은데 하더니. 어, 그래. 그 솔직히 지금 우리가 본 영상 있죠. 그때 거의 다 그날 그그 그 순간 다 나왔어. 말한 게. 네, 그 정도 최저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 거는 딱 이거밖에 없었어. 티키티키 그. 그 색. 메시지 어. 항상 줬던 거 그 어. 공감 그리고 그 약간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들 네.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다 원래 티키티키 했던 그런 거에서 우리랑 그냥 어, 우리가 거 안에 그냥 껴서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치. 라고 한 거밖에 없었는데 너무 잘 섞었지 그 그치. 그냥 그 당시 그 시간에 처음 만났을 때 최대한 또 우리 막 그 생각해 주면서 촬영도 지금 개... 아니 그 또 스페셜 게스트도 있었잖아요 영배 형님 영배 영배 형님은 사실 아니 왜 영배 형님은 진짜 우리 데뷔 초 초반에 했었었어 그쵸 선배님 예 우리 옛날 무슨 상상... MC를 봐주셨었나 아, 무슨 MC를 봐주셨어 아 맞아 옛날에 그래서 그때도 너무 잘해주셨어 맞아 너무 오랜만에 또 뵀는데 너무 맞아. 재밌게 진짜 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밴드하고 멀쑥한 청년으로 나와주셨습니다 그치. 감사합니다 형님 제주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촬영도 재밌었고 그리고 또 그렇죠 저희 대식이들 그 올라갔는데 공기놀이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찍은 것들 중에 네. 공기놀이 이번 활동에 제일 크게 저는 다이나믹했던 다이나믹 하면서 많은 고전적인 네, 노래를 했지 은놀이와 공기놀이 네. 뭐 굴렁쇠도 구르겠어 그러니까 네. 뭐 나중에 그 팽이 이거 뭐지? 네, 치면서 아, 팽이도 하고 팽이도 하, 이거 하고 와, 나도 이거 넣는 거 뭐더라? 이거 고리 던지기 해가지고 아, 넣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자 민족놀이도 맞아요 그, 근데 그 저희가 그걸로 그거를 원래 커피 속이 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원피씨가 내일 리허설 때. 야 어제 했어 이미. 아, 나 내일 했어요? 응? 왜 그러세요? 어제 샀는데 이러시면 곤란한데. 아 이거 산 게 원필이었어요? 이러시면 곤란한데. 아 나 진짜 몰랐어. 어 오케이. 어제 했어. 나 뭐 안 마셨는데? 그러니까 너 안 먹는다 했잖아.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먹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 어제 먹었어요. 먹었어요 저? 어, 형, 제가 형, 먹은 그 커피가 원필이가 사준 거였어요. 아 고마워요. 오케이 됐어 난 내기해서 이미 한 거 됐어 그거를 그러니까 여태 계속 뭐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안 쏘게 되다가 거의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그럼 쌌네 어 잘했어요 근데 공기가 근데 진짜로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손이 되게 야무져야 돼 아니야 맞아요 되게 야무져 아, 저는 이 꺾기가 피아노 너무 어렵더라고요 피아노 되게 맛있는 거 많이 키워 아 피아노 쳐서 그래 이상이 맛있겠다. 피아노 페인트가 벗겨진 거예요. 저도 맨날 깔깔깔. 맛있겠다. 진짜? 집에 와서 드실 거예요? 아니요. 아 나 이런 거 싫어. 싫은 거 맞죠? 싫어. 아 그리고 저희 또 여름 소리. 아 드디어 나 드디어. 여름 소리 진짜 할 말이 많은 게. 예. 형님. 예. 솔직히 어땠어? 진짜 밥이랑 딱이었어. 진짜 맛있었지. 밥이랑 딱이었어.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밥이랑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어요. 그 나도 보면서 조금 놀란 건 소금이었는데 야, 많이 그, 넣는데 근데 뭐난 괜찮죠. 진짜 솔직히 근데 저는 진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자기만 했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야 솔직히 별로였다. 야 그 너무 짜게 뭐 어쩌고 아니 아니 솔직히 얼마나 그런 거 떠나서 그런 거 떠나서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해요. 어. 밥이랑 딱이었어요. 진짜 맛있어. 밥이랑 뭐가? 난 밥을 생각해서 만든 거야. 밥을 밥을 생각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밥이랑 진짜로 같이 먹었을 때 김치 라면 국물 같은 느낌이었어. 아, 그렇지 그건 아니었어. 김치 라면 국물은 아니었잖아. 아, 그러니까 알았어. 이거면 이러면 나만 더 이제 안돼. 그러니까 김치 라면이야. 진짜 맛있었어. 맛있었어. 아니, 당신 근데 너는 할 말이 있어. 당신 안돼 있어. 당신 할 말이 많아요 지금. 너는 할 말이 없어. 야, 너는 진짜. 야, 너 왜? 왜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나도 영상 나와서 우린 알았고요. 진짜 몰랐었어. 아니 알긴 알았잖아요. 아니 난 내가 뭘 했는지 몰랐어.
난 얘가 어떻게 그렇게 아 어떻게 먹었는지 그런 거 몰랐지. 난 몰랐지. 대충 뭐 먹고 그 맛있는 거 먹고 왔겠거니는 먹고 왔겠거니는 생각은 했거든요. 난 솔직히 약간 난 먹어도 아 근데 되게 조촐하게 먹을 줄 알았어. 아 근데 아주 진수성찬이야. 야 우리는 감아서 들어가지고 야 숯 들어간 거 그거 우리 그 몸에 좋은 거긴 했어. 맛있었어. 진짜 괜찮아. 근데 제가 제 아 근데 저 두 시간 잤어요? 아니 사실 두 시간 안 잤어. 아 두 시간 안 잤어요? 저는 모르는 잠깐 잤어. 아 그래요? 두 시간. 나도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나 그 대본이 그렇게 써여 있었어. 그 제작진분들이 완전 제가 대본을 다 숙지를 하고 갔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작진분들 진짜 예. 제가 대본을 다 숙지를 하고 갔다고. 그 대본이 있었어? 악마의 편지 없었어. 제 대본도 없었어. 악마의 편지였어. 대본을 그렇게 써놓으셔가지고 야 내가 저기 있으신 분이랑 낚시 갔을 때 했던 그 추억 그대로 하고 있더만. 저기 있으신 분이 누구냐면 낚시를 오케이 낚시를 진짜 좋아하는 매니저분들 매니저분이 이열 오케이 이지다. 그 내가 한 말 그대로 그냥 거기서 아주 아름답게 추억을 보내고 왔더만. 그게 형이 그게 그 사전에 얘기해가지고 그걸 대본을 쓰셨더라고. 잠깐 이렇게 전날. 야 나는 일단 난 그게 내가 내 기억으로 다녀오신 날 밤이었을 거야. 좋아요. 어쨌든 간에 나 흘리면서 다녀오신 날 밤에 찍은 걸 거야. 아니 오늘 나 흘리면서 너무 커다랬어. 합주형들 진짜 밖에서 막 전자 패고 불 붙이면서 우리 나 흘리면서 아니 우리 아니야 원필이가 고생하면서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너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 그냥 라면 정도? 근데 라면이 먹긴 먹었더라. 사랑이 진짜 맛있었겠다. 이름 같아도 모양은 오케이. 네. 네. 우리 리얼 원테이크 저 실수는 다 나오잖아요. 일단은 저는 그 뭐야 그 벌스 저는 아직 안 봤거든요. 그 안 불렀어요 그냥. 네. 그냥 하면서 그냥 계속. 아니 그게 그 우리 합주 연습 영상인 거예요. 그래요. 연습 밴드 프 말 그대로 프랙티스니까. 그래서 사실 원래 저희 합주하고 연습할 때는 네. 막 엄청 열성을 다해서 하지 않았지. 노래를 몰라요. 열정은 다하지 않았는데요. 열성. 열정은 있는데 열정과 열성은 다른 게 패션과 어, 열성은 뭐죠? Fire. 아, 파이어는 사실 우리는 그 정성 가지고 불을 많이 피워. 여기 합주실에서는 나 패션은 항상 있어. 그게 그 화재경 무기가 울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실내에서는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로우 퍼레이드는 네. 사실 아까도 이제 어? 뭐? 아, 말했구나. 어, 스럽고 간다고 말했구나. 네. 어, 로우 퍼레이드는 아까도 우리가 이제 리허설 하면서 하는데 무대에서 하니까 또 되게 뭐라 해야지 벅차더라고요. 그쵸. 네, 김벅참씨? 뭐야? 아 맞다 우리 그 뭐지 성진씨가 지금 트위터 날려놨잖아. 뭐 했는데? 네? 트위터 무슨 도배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금 내 생각에 네.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지? 토요일, 아, 토요일이야? 토요일. 아, 토요일이라서 형님이 성진이 형이 심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이데이 분들하고 무슨 얘기가 하려고. 아니 말 그대로 그냥 심심해 분이 심심해 죽겠다. 아 네. 그래요? 그런 거야. 아, 화이팅! 네, 계속 심심해. 화이팅! 성진이 형 이것도 본다. 이러다 이것도 본다. 그럼 성진이 형 진짜 화이팅! 성진이 형 진짜 만나서 또 얘기 얼마나 같이 풀지 기대하고 있다. 형 힘내세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진이 형 토요일 오늘 좀 많이 쉬었으면 좋겠고 뭐 내일도 뭐 할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일단은 만나면 얘기는 많이 합시다. 내일 성진이 형 드라이브 가야 돼. 어? 성진이 형? 응? 아 누구나 아. 야 잘하네. 아, 미안. 네 그렇고요. 아 그래 연락을 안 받더라. 아 그래? 그게 뭐였고 내 연락 잘 받. 잘 봤잖아. 오케이 그렇고요. 네 그리고 진짜로 네. 또 진짜로 저도 깜짝 놀란 게 배구에서 네. 어제 했는데 네. 우리 노래가 막 나오더라고. 맞아. 너무 열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뭐라 내 기분이 네. 되게 이상하다야 되나? 나는 되게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우리 노래가 나오니까 네. 되게 기분이 미묘. 뭔가 되게 타이밍 상황이 좀 웃겼던 게 아 그거 봤어. 뭔가... 베스트 파트도 봤어. 아 맞아. 아, 베스트 그게 진짜 나 네. 나도 보면서 진짜 울컥했어요. 나 진짜 울컥했어. 진짜 네 그렇게 또 우리가 만든 우리가 연주하는 그런 음악이 또
또 거기에서 울려 퍼지고 그 상황에 어우러진다는 게 딱 굉장히 행운인 일이 아닐까. 그리고 또 사실 틀어주신 분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배구랑 양궁이랑 펜싱이랑 이런 거 이제 연습해가지고 나도 절대 못해요. 그렇게 절대 못해요. 네. 아 진짜 잘 보여줬어요. 잘 보여줬어요. 그치. 맨 처음에 사실 이 끝을 알게 된 게 원필 씨가 그 아, 직접 모션을 보여줬거든요. 예, 아. 네, 근데 영상에서도 가끔 또 멋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멋있었어. 끝. 그건 진짜 명장면일 거야. 끝. 아 두고두고 회자되지 않을까. 예. 네. 네, 어쨌든 간에 파이팅 나왔다. 파이팅. 그러니까 파이팅. 올림픽 화이팅! 다 화이팅! 내일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연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네, 공식적 공연 들어가기 앞서서 네, 각자 포부! 아, 포부 한 번! 아, 오케이. 내일도 할 텐데. 아, 공연에 아, 공연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런수로 말이 안 끝났어요. 공연 들어가기 전에 각자 뭐 집에서 샤워도 잘 하시고 아,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이야! 많이 컸어. 내일 꼭 저희가 공연 좋은 컨디션으로 아, 우리 알아서 잘 관리하라고? 네. 잘 아, 해서 네, 좋은 컨디션으로 뵐 수 있도록 여러분 네, 응원해 주시고요. 네, 8월 8일 내일이죠. 내일이죠. 네. 네, 네이버 내일 3시? 네. 오후 3시인가요? 새벽 3시인가요? 새벽 3시면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예요. 저희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 8월 8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네이버 브이라이브 비욘드 라이브 채널에서 생중계 됩니다. 네, 여러분 내일도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세요? 지금까지 데이식스 유부남부 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 봐요. 내일까지 컨디션 관리 잘해요. 세상 안 맞는다. 나 이러고 있었어. 오케이. 어? 아. 안녕. 끝났어요?